지금 보시는 작품은 박하영 작가의 리퀴드 서큘러스 잔 브레이크 부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광목천을 활용한 4채널의 영상 프로젝션 작품으로 4개의 양면 프로젝션 스크린에 원형의 커피 흔적이 빠른 속도로 상영됩니다. 이 흔적은 작가가 매일 마신 커피의 흔적을 기록한 것으로 수많은 둥근 자국 이미지들로 편집한 것입니다. 공간 중앙에는 컵과 그릇이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와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믹싱한 음향곡이 울려 퍼집니다.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깨는 행위 또는 휴식이라는 의미를 넘어 학습된 루틴과 고정관념을 부수고 나아가 스스로를 깨고 각성하며 새로 태어나는 원초적 생명의 원동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찻잔의 원형 얼룩들이 휴먼 스케일로 확대 투영된 영상 설치 공간을 유영하는 관객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의 인간을 대체합니다. 모든 개체는 온전한 속옷으로 작동합니다. 리드미컬하게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미국 노예 출신으로 최초의 음반을 녹음한 흑인 가수 조지 W. 존슨이 1895년에 부른 The Laughing Song의 초연하고 유쾌한 육성입니다.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듯한 일상의 커피 얼룩들은 매 순간마다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찰나의 고유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바로 흔적 없이 사라지면서 현재의 살아있는 생동감을 반증합니다.